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배짱 영업하던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손님들은 고성을 지르고 뭘 잘못했냐며 단속반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강제 문 개방합니다. 아니면 1차 경고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의 유흥주점. 수차례 경고 끝에 잠겼던 문이 열립니다. 방마다 손님들이 모여 있고 여성 종업원들은 급히 몸에 피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이곳에선 무색해 보입니다. 모두 방역법 위반인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피우라고 그래. 잘못했어요. 4단계인 거 알고 계세요? 아는데 어떻게 대리가 아는데. 단속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가래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1차 접종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우기거나 욕설과 막말을 쏟아냅니다. 형은 우리가 주사 다 맞았어. 뭐 밤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대결 아예 없고 그냥 딱 그 시간 딱딱딱 따로 대한민국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고. 친구잖아. 너무 대단한 거 지금? 사람 잘못 봤어요. 진짜 잘못 건드렸어. 다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가봐. 1초. 또 다른 유흥주점에선 업주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거라 했지만 역시 방역법 위반입니다. 어디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장사도 안 하고 소파도 죽겠는데 여기다 기적거리고 말이야. 경기 남부청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200명 가까이 입건했는데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